오늘 소개해드릴 나이프는 코쇼의 노라드 프레임락 폴딩 나이프입니다. 먼저 스펙을 말씀드리면 날 길이가 8.7cm, 접은 길이가 11.4cm, 평 길이가 22.2cm, 날 재질은 D2 T09강입니다. 상당히 질긴 강재입니다. 날 모양은 드롭 포인트, 날 피니쉬는 그레이 PVD 2톤입니다. 이쪽은 사틴으로 되어 있고요. 핸들은 비드 블래스트 마감한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카본 파이버 인서트를 넣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피봇은 PVT 볼베어링 시스템, 잠금 장치는 프레임 락입니다. 포켓 클립은 피벗 방향 오른쪽 왼쪽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150g. 노라드는 항공우주 디자인 라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커쇼의 KVT 볼베어링 시스템을 채용했으며 플리프로, 이쪽이 플리프입니다. 플리프로 오픈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주로 폴딩 나이프는 접었을 때 핸들 길이가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긴데 노라드를 디자인했을 때 이 핸들 크기를 줄이는데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쥐었을 때 작거나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스틸 핸들의 탄소 섬유 인서트가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광택 피벗의 모던한 외관입니다. 손잡이 등 백스페이스에서 요철이 안전한 그립감을 제공해줍니다. 블레이드 홈에 회색 PVD 코팅 마감을 한 것이 특징이며 블레이드 나머지 부분은 사틴 마감으로 처리했습니다.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g이고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의 폴딩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날 길이가 8cm가 좀 넘어가고 거의 9cm가 되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은 나이프가 아니라 무난하게 어떤 용도라도 쓰기가 편합니다. 중국 OEM이라고 하지만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날도 아주 잘 써 있습니다. 커쇼가 미국 향토 기업인 만큼 아무리 OEM 제품이라고 해도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괜찮은 나이프입니다. 이 나이프 또한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왔지요. 저도 챙기려고 여분을 들여왔고 아직도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큰 돈을 쓰시지 않고 존재감 있는 나이프를 원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나이프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